국제시장 다녀왔네요. 어땠어요? 영화 속에서 본 것을 직접 보니까 정말 좋았어요. 그렇겠네요. 난다와 석파는 다녀와서 영화 봤어요? 네, 봤어요. 저도 봤어요. 어땠어요? 줄리아가 영화가 많이 스프트니까 휴지를 꼭 준비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았어요. 정말 많이 울었어요. 저도 많이 울었어요. 훌륭한 작품인 것 같아요. 네, 방금 난다가 잘 말해줬어요. 을테니까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간접인용, 이제 잘 사용할 수 있겠죠? 네. 오늘도 즐겁게 얘기해봤던 친구들의 부산 여행 이야기는 다음 편에도 계속됩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